분양을 해줄 겁니까? 설명을 해주세요. 이쁘게 자랐지요. 영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. 이쁘게 자랐잖아요, 이거. 네. 이게 색깔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잖아요. 이게 햇빛에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또 설명을 쭉 해줘야죠. 이제 다 했습니까? 저를 보고서는 한마디 해주세요. 벌초하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. 벌초 오늘 다 끝났다고. 어디 벌초 했느냐 하면요. 여보, 설명을 해주고 올라간 내려가야죠. 오늘 벌초를 다 하고 오늘 끝 한답니다. 어디 벌초를 했느냐 하면요. 산소도 벌초를 했고요. 집 주위에 산소 올라가는 길서부터 다 여기서부터 밤 죽기 좋으라고 여기도 다 벌초를 여기도 다 예초기로 깎아줬고요. 그리고 저희 집에 바오세미 농원에 이 반송나무가 엄청 많은데요. 반송나무, 소나무. 이게요, 엄청 오래된 거예요. 그런데요, 여기에 밑에요. 다 이렇게 풀을 깎아줬답니다. 그래서 영상 찍고 여기 여기 반송나무 옆에 철중 영산홍이로다가 산소가 둘러싸여 있습니다. 여기가 오늘 벌초를 다 끝마쳤답니다. 여기 예쁘죠? 여기 산소 이기 여기 길냥이들이 여기 놀이터예요. 길냥이가 저기 하얀 게 보이는데요. 길냥이랍니다. 산소 옆에서 우리 길냥이들이 우리 산소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 다 찍고요. 오늘 벌초 아니냐고 힘들었습니다. 우리 여보가 최고입니다. 반송나무 예쁘죠? 이게 참 오래된 건데요. 여기에 쭉 올라가면서 이게 다 쫙 이러다가 하트 모양도 있고요. 이 반송나무가 엄청 오래된 건데 소량기가 쇼소소솔 하면서 엄청도 예뻐요. 여보, 수고하셨습니다. 애초기로 풀 깎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영상 끝 하면서 벌초도 하고 이렇게 추석맞이 이렇게 추석 때 성묘 잘 할 수 있게 길을 예쁘게 다 풀을 깎았습니다. 그리고 여기 소나무 여기 길르는 건데요. 이게 대송이에요. 대송 이파리 봐봐요.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. 작품으로 키우는 거예요. 자, 예쁘다고 제가 바오세미 농원 예쁘다고 자랑 좀 하였습니다. 다 이렇게 가꿔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농원이 예쁜 거랍니다. 바오세미 농원 설명해 줬습니다. 예쁘죠? 찰칵 영상 찍었습니다.